오늘 알아볼 단지는 르의 신반포입니다. 롯데건설이 하이엔드 브랜드명을 붙여 분양하는 르엘 신반포, 입지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교통부터 살펴보자면 3, 7, 9호선을 모두 이용할 수 있는 고속터미널역이 도보 5분 거리에 위치한 트리플 역세권입니다. 지하철을 타면 수도권 핵심 상권인 강남역까지 10분, 여의도역까지도 10분대에 갈 수 있습니다. 또한 서울 고속버스 터미널을 이용하면 매일 1,200여 회 운행되는 고속버스를 통해 타 지역으로의 이동도 편리합니다. 자가 이용 시에도 경부고속도로 및 강남대로, 올림픽대로 등과 인접해 그야말로 사통팔달 교통을 유지합니다. 강남 부동산 상승의 원동력 중 하나로 꼽히는 학군, 도보로 통학 가능한 반원초, 정원중 외에도 신반포중 세화고, 반포고 등 1km 내에서 강남 8학군을 누릴 수 있으며 국립중앙도서관과 학원가도 근거리에 있어 교육환경이 매우 우수합니다. 또한 입주민들은 센트럴시티, 신세계백화점, 고속터미널 상권을 통해 집 앞에서 편하게 쇼핑을 즐기고 서울 성모병원에서 수준 높은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어 생활인프라도 좋습니다. 르엘 신반포는 단지 북쪽으로 반포 한강공원이 위치해 고층에서는 한강 조망도 가능할 것으로 보이며 뿐만 아니라 잠원 한강공원, 세빛섬, 서리풀공원과 몽마르트 공원 등 녹지 공간도 풍부합니다. 교통, 교육, 인프라, 자연환경 모두 우수한 이곳은 신반포 센트럴 자이, 르엘 신반포 센트럴 등 앞으로 주변 단지들의 재건축 사업들도 기다리고 있어 주거 환경과 가치가 더 상승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르엘 신반포는 서울 서초구 잠원동 74번지 일대에 위치하며 신반포 14차 아파트 주택 재건축 정비조합이 시행하고 롯데건설이 시공합니다. 공급 규모는 지하 3층에서 지상 22층, 최고 34층까지 3개동으로 지어지며 총 280세대 규모입니다. 이 중에 일반 분양은 67세대로 나머지 대부분의 물량은 조합원 178세대와 임대 35세대로 빠져있네요. 일반 분양 전용 면적은 54에서 100제곱미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지난해 135가구를 분양 완료했고 2022년 8월 입주 예정인 르엘 신반포 센트럴은 평균 경쟁률 82대 1을 기록했는데요. 르엘 신반포의 분양가는 평당 4,849만 원으로 르엘 신반포 센트럴의 분양가 평당 4,891만 원보다 낮게 측정되었습니다. 세대별 분양 가격을 자세히 살펴보자면 10억 초반부터 19억 중순까지 형성돼 있습니다. 분양금은 계약금 20%, 중도금 60%, 잔금 20%로 나눠서 내야 하니 해당 날짜에 맞춰서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주변 아파트의 84제곱미터 시세가 29억 원 정도 하고 있어서 10억 정도의 시세 차익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분양가 9억 원을 초과하면 중도금 대출이 금지되어 있기 때문에 청약을 넣기 전에 자금 계획을 잘 세우셔야 합니다. 투기과열지구에서 공급되는 분양가격 9억 원 초과주택은 특별공급 대상에서 제외됨에 따라 본 주택은 특별공급 청약은 불가하다고 하네요. 그럼 세부 분양 일정을 살펴볼까요? 일반 1순위는 오늘 청약 마감했고요. 일반 1순위 기타는 3월 31일 화요일에 청약 신청이 가능합니다. 일반 2순위는 4월 1일 수요일에 청약 신청을 하고요. 당첨자는 4월 9일 목요일에 발표가 나옵니다. 일정 체크와 필요한 제출 서류들 꼼꼼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지난해 11월 분양한 르엘 신반포 센트럴 중소형의 청약 당첨 최고 가점이 79점에 달했다고 합니다. 이번 르엘 신반포는 최고 가점이 몇 점 나올지 상당히 궁금한데요.
다시 한번 계산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제 단지들 살펴보러 가실까요? 르엘 신반포는 총 가구 수가 280가구 정도로 소규모 단지입니다. 500가구 이상인 르엘 신반포 센트럴과 인접해 있긴 하지만 같은 단지는 아닙니다. 그래서 커뮤니티 시설 등에서 차이가 발생할 수 있는 점 참고하셔야겠습니다. 르엘 신반포에는 놀이, 운동, 휴식, 산책의 기능이 결합되어 단지의 삶을 더욱 풍성하게 만들어줄 정원 공간, 풀숲아트 리움과 아이들의 모험심과 창의력을 자극할 놀이시설이 적용된 어린이 놀이터가 생기는데 하루라도 빨리 접해보고 싶네요. 르엘 신반포에 대해 강남부동산 투자의 길잡이 우리재테크 박영신 소장에게 더 자세히 물어봤습니다. 르엘 신반포의 전망 어떻게 보시나요? 네, 교통여건 상당히 좋죠. 3호선, 7호선, 9호선, 전철 인접 주변에 또 학군이라든가 주변 환경 자체가 워낙 좋은 지역이고요. 또 경남 아파트라든가 신반포 2차가 또 이제 재건축을 앞두고 있고, 또 주변에 현재 반포 최고가 아파트들이 즐비하게 있기 때문에 계속 가격을 이끌고 있는 지역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전망 또한 좋아 보이고요. 전체 280세대 중 일반 분양이 67세대 규모로 좀 작은 규모라는 게 단점 중의 단점이긴 한데, 주변 현황이라든가 개발 여건들이 풍부해서 그 단점이 크게 부각되지도 않을 것 같습니다. 시대 차익도 굉장히 많이 볼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드네요. 네, 지금 현재 강남은 각종 규제 직격탄을 좀 맞고 있는데 향후 시세 차익 얼마나 기대해 볼 수 있을까요? 네, 전체적으로 경기 상황이나 부동산 정책 방향에 따라 다르겠지만 주변 시세가 평균 평당 7천에서 1억 원 정도 호가하는 단지들이 즐비합니다. 그리고 현재 분양 가격이 평균 4,800만 원대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매력적인 가격이고요. 최고가에 이르지는 못하더라도 지난해만 해도 7천만 원대에 거래가 이루어졌던 걸 감안할 때 상당한 시세 차익이 기대가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대출 규제 등 대출 관련한 유의해야 할 사항들이 있다면 어떤 거 있을까요? 네, 강남 주택들 대부분 다 그렇듯이 9억 원 이상 중도금 대출 제한 물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자금력이 있으신 분들이 아니면 좀 접근하기 어려운 상품이고요. 또한 또 청약 조건이 또 까다롭기 때문에 85제곱미터 이하 청약자 같은 경우 가점제나 추첨제 선택 청약이 불가하고, 주택을 갖고 있냐 안 갖고 있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추첨제와 이제 85평방미터 초과 같은 경우는 가점제와 추첨제가 당첨자를 50:50으로 당첨자를 선정을 하는데, 일단은 중요한 거는 무주택자를 상대로 75% 이상을 공급을 하겠다라고 하는 내용이 나와 있고요. 나머지 25%가 무주택자 외에 1주택자 중에서도 기존 주택을 처분하는 조건으로 어느 정도는 어떤 그 승낙한 자에 한해서 당첨되게끔 하기 때문에 당첨될 확률은 실제적으로 로또 확률이라고 볼 수 있고요. 당첨만 된다면 주변 시세를 먼저 반영해서 가격 상승률도 충분해진다. 또 분양권 전매도 소유권 이전까지도 금지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꼭 주의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서울경제TV 전문가들은 이 단지를 어떻게 평가하고 있을까요? 부동산 올인원과 복댕이에 출연하고 있는 유재성 대표 10점 만점, 황부자에 출연하고 있는 황진현 대표 9점, 알부자에 출연하고 있는 박관식 대표도 10점 만점, 재테크 매거진에 출연하고 있는 조민기 이사는 8점을 주었습니다. 만점이 2명이나 나올 정도로 훌륭한 단지임은 분명하지만 각종 규제에 직접적 타격을 맞고 있는 점과 소규모 단지로 인근 단지들에 비해 경쟁력이 다소 떨어지는 점을 아쉬운 점으로 꼽았습니다. 말 많고 탈 많던 분양가 상한제가 코로나19 여파로 3개월 더 연장되면서 7월 말로 유예 기간이 늘어났습니다. 이에 따라 7월 말 전에 분양하는 르엘 신반포나 둔촌 주공 재건축 단지가 다시 한번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비록 높은 분양가에 중도금 대출은 안 되지만 여유 자금이 있으신 분들은 청약에 도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에도 더 알찬 분양 정보 알아오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